매일 저녁 8시. 이게 뭐니? 비벌레? 이제 황호복 집에 가서 황호복이랑 방호복이랑 급여하자. 어, 그게 정답일 것 같죠? 오케이.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그래, 집으로 가자 그럼. 양고기 넣었냐고요? 어, 근데 뭐야, 님 있는 거 아니었어? 님이 막 들쳤잖아요. 아니 자기가 갑자기 손으로 들쳤으면서. 아, 양고기가 없어? 아, 그래요? 자기가 들추길래 자기가 한 줄 알았는데. 님이 길들여야 된다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오케이. 네임리스? 나와도 돼요. 그냥 다 잡으면 돼. 이제 메갈로 이제 세 마리입니다. 게임 끝. 게임 끝. 됐어, 이제 락드레이크로 가까워졌죠, 락드레이크랑. 이제 고기 먹이자. 체력 좀 올리게. 체력이 많이라 빨리 안 찬다. 황후 레벨도 올리고. 일단 체력부터 많이 찍어야 됩니다. 체력 많이 찍고, 그 다음에 좀 공격이랑 이속. 이사 갈 준비도 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야 되겠네. 네, 좋아. 어, 레드잼, 잠시만. 레드잼, 안 돼! 길 막지 마! 저 죽어야 돼. 아! 사라졌어. 타임 보소. 오케이. 가자, 이제 집으로 가자. 아, 총 3마리 만들자고. 그럼 시간 걸리지 않나, 좀? 일단, 좀 쓰다가, 원래 키운 애 쓰다가, 그 다음에 각이 된 애 쓰죠. 뭐야, 오케이, 2마리 쫓아오고 있죠. 오케이. 한번 파워를 봐볼까? 어허, 아주 좋아. 왜요? 어, 뭐야! 길들일 거야, 뭐 할 거야? 아, 근데 얘들이 때리는데? 와! 아깝다, 60인데. 얘들이 때리기 시작했어. 얘들 다 그거 해야 되겠다. 싸우지 마렴. 저항 안 함. 저항 안 한 다음에, 그, 저항 안 함으로 해놔야 되겠어, 기본을. 그 다음에, 얘 레비저가 한 번 집힌 다음에 바로 죽진 않으니까, 그걸 약간 역이용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시다. 레비저 타! 뭐해? 지금 그러다가 바리오닉스한테 물린다? 그냥 길 여기 아니었지 않나? 저기 아닌가? 물고기 테이밍. 아니 왜 지금 물고기 테이밍이? 전 데리고 갑니다. 님 레비저 타고 오세요. 난 집 가고 있을게. 얘가 많이, 얘네들 많이 느리니까 먼저 가고 있을 테니까 님 레비저 빨리 타고 와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 근데 60짜리 좀 아깝다, 그쵸? 좀 많이 아깝구만. 아, 전기뱀 장어, 잠시만. 자꾸 전기뱀 장어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전기뱀 장어가 제일, 예? 나쁩니다. 평화 태밍이면서, 어, 평화롭지가 않아. 뭐야, 이 자식. 아, 그래, 저항은 해야지, 얘들아. 야, 저 중립적으로 하는 게 단축키가 뭐지? 중립적. 됐다. 잠시만요. 그 다음 저 해파리 있거든요. 안 맞아. 어, 뭐야. 맞았다. 어? 오케이. 안죠. 대기 중. 좋아요. 쟤는 좀 그러니까 딱 마치 걸려버리면 답이 없어가지고. 왜? 나 바빠. 나 물 지나가고 있어 지금. 어. 지금 오라고? 오, 나 기절 걸렸어. 오, 그래, 잡았다. 오, 위험했다. 잠시만, 안 돼, 안 돼! 와, 딸리 타! 오케이, 가자. 아, 뭐야, 얘들. 아니, 꽃게, 이 자식.
이 자식 아까부터 가자. 오 위험했다. 기절돼가지고 같이 가요 니마. 아이 물에 느려 메갈로가. 변종 사.. 오! 변종 사벽충! 이거 어떻게.. 어떻게 될 것 같고요 근데? 메갈로를 들어달라고? 어떻게 들어? 이게 아닌데? 아 잠시만 안 들어줘. 근데 이동이 안 되는데? 얘 좀 치워봐요 레비저 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집어줘, 얘. 때려지긴 하는데 안 집어줘. 안 돼, 안 돼. 기다리라고? 오케이, 잠시만. 님도 기다려봐요. 좀 레비저, 레비저한테 뭐 무거워가지고, 씨. 레비저, 와, 레비저 되게 잘 든다. 좋네. 좋아, 갑시다. 사벽충, 얘 뭐, 근데 뭐 길들이면 뭐가 좋지? 뭐 오일 제공해주나? 우리 천천히 제공해주나? 제공해주면 한 50개씩 제공해줘야지. 그쵸? 뭐야? 어? 때려잡아. 아 이걸 짓고 가자고? 아 죽여? 죽여? 오일 11개 나왔어. 갑시다. 맞아. 어? 바실리스크 아니네. 악어구나. 악어샷. 엄청 세다. 가자! 레비저가 무게 반띵하지 않나?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게 엄청 잘 드네요. 메갈로도 많이 들어봤자 지금 500인데 지금 700뜸. 뭐야 지금. 가자. 집에 가서 방호복 만든 다음에 메갈로 그 뭐지 교배시키죠. 뭐야 여기 아니야? 잠시만 아 여기 아니구나 이쪽이구나. 방사능 소리 봐. 약간 러스트랑 방사능 소리가 똑같네? 거기서 따온 건가? 똑같네. 그렇지 않아요? 막 찌지직찌지 막 하면서 막 그 소리가 똑같아. 황제에게 고기 좀 주라고? 아 그러자. 황제 얘가 황제죠. 이름도 바꾸자. 황제. 그렇지 여기도 제일 센 것 같아요 얘가. 예. 체력도 올리고요. 체력 만 찍어야 됩니다. 가자 얘들아. 락드레이크 어디? 어 잡자. 쫄쫄쫄.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니요. 와 72짜리인데 이렇게 잡는다고? 뭐야. 어 별거 아니 별거 아니네. 아우 블루존도 이제 클리어네 클리어. 아 이제 블루존도 안전지역이죠? 어 끝났네. 좋아. 야 갑시다. 안녕하세요. 오 게임도 안돼. 게임도 안되는데? 그냥 준비 시작하고 막 예를 들어 거의 팔씨름 거의 그 뭐지? 막 와! 하면서 그냥 바로 그냥 와! 그냥 끝난건데? 안킬로? 오케이 한번 해보자. 어디있어 안킬로? 그냥 끝나는데요? 그냥 끝나는데? 그러니까 약해. 레벨 72였어요 이제 알 훔치러 가도 될것 같아. 하지만 저분 두 마리 저도 두 마리 이렇게 갖고 다니려고요. 뭐 레벨 높은 애가 누구예요? 메갈로 있다. 레벨 몇이지? 레벨 몇이고 수컷 16 잡을 거예요? 아 맞아 잡자. 맞아 잡자. 왜 동시에 그 하자. 그 왜 일단 얘들 여기 대기시켜 놓자. 잠시만요. 황후들 황후랑 황제 둘이 모두 멈춰 해놓고 덫 깔아놓고 이제 좀 치워 좀. 뭐야 잠시만. 님 도망쳐. 어 길들일 거니까 한번 버텨 한번. 안 되겠다. 잡자 그냥. 어쩔 수 없어. 님 좀 거리 조절 좀 잘해봐요. 아까부터 계속 실패해. 덫 회수하고 덫 회수 아깝다.
교배 이게 더블로 할 수 있잖아요. 더블로 하면은 더 빨리 각인 얘네들 동시에 두 마리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난 산후조리라고 좀 또 시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집도 이제 금방 이사해야 돼가지고 제작기 만들지 말고 그냥 오늘 자취 이사해버릴까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앞장서 님이 맨 앞장서고 내가 그 다음에 약간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들이 좀 느린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좋아, 이사다 이사. 이사 간다.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 어우 여죠. 아, 자 달려오면 안 된다니까. 쟤 못 쫓아온다니까. 달려오면 안 돼. 쫓아올 수는 있는데 기다려야 되잖아. 예, 옵니다. 예, 이쪽입니다. 이쪽. 예, 돌 부십니다. 내리세요. 아니, 같이 내려서 도끼로 찍어야죠. 아, 주먹으로 하고 있어. 와, 예, 옵니다. 달리지 마세요! 아, 꼈잖아요! 오케이, 됐다. 달리지 마세요. 지진이다, 지진. 예,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라 했어요. 오케이. 이제 오세요. 이쪽으로. 제가 있는 쪽으로 오세요. 달리지 마세요. 네. 저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뭐야, 어디야? 이쪽. 인원 체크하세요, 지금. 다 있나요? 딱 봐도 있는 것 같고요. 갑시다. 더 깊숙이 들어갈 거예요. 안전해. 가둘프 사라졌다고? 상관없음. 아유, 좋아. 좋아. 좋아, 여기서 저한테 오세요. 근데 나는 저 개 데리고 여기를 왕복을 두 번 했다니까. 님은 막 하지마. 뭐 얘들 완전 다 난리 나니까. 기다려 내가 앞장서게. 아, 잠시만. 아, 예. 뭐 있나? 이쪽으로 옵니다. 예, 조심하세요, 여기. 더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뭐야, 락드레이크, 뭐야. 기다려봐요. 여기 가만히 있으세요. 예, 야, 락드레이크, 컴온. 감히 어디서. 별거 아니죠? 아, 뭐야. 야! 화살만 챙기고. 가만히 있으자. 가만히 있으시라니까. 아니 진짜 이분 왜 이래. 예, 또 내려갑니다. 오른쪽 여기야 여기. 됐어. 가만. 더 내려갑니다. 금방 다 왔어. 금방 왔어. 금방 여기 여기 오른쪽 여기. 자 기다려 타임 오지마. 자 이제 1배속을 하고 지금 메갈로 있는데. 메갈로 살아서 수컷 레벨 16. 오케이 이제 진정시켜다. 오케이 님 도망치를 갓독이 하나 타야지. 아무거나 여기 풀대기 뭐. 아 잠시만. 안돼 모두 멈춰. 오케이 됐어. 멈춰. 그래서 타고 이쪽에 더 설치한 다음에 가자. 좋아 기다리고. 이거 더 펴줘야 되더라고요. 저식이 바로 안 펴줘. 그래가지고 방금 저번에 실수했었죠. 예, 님 바로 옆에 타야 돼요. 아시겠죠? 저번처럼 또 물리지 말고 막. 오케이 쏩니다. 하나 둘 셋. 예. 예. 뭔가 낀 것 같고, 꼭 낀 것 같기도 하고. 끼면 개이득이죠. 뭐 도망친다. 아니 다시 온다.
오케이. 야 뭐야! 야 안돼! 오케이 평화 평화 했어 했어. 아 좀 어 됐다 됐어. 오 큰일 날 뻔했다. 아씨. 오케이. 오 큰일 날 뻔했다. 오 순방 반응 속도 좋았어. 좋아. 예, 다 평화로움으로 해야 돼. 저항 안 함으로. 오케이. 됐어. 완벽하죠. 곰도 해소하고. 오케이. 오 넣었네. 길들이게 레벨 10인데. 님도 솔직히 계속 불독이 데리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 평화로움이 뭔가 발음하기 편해요. 근데 저항 안 하면 좀 뭔가 너무 전문적인 그런 것 같아. 얘도 그냥 한 마리 보조용으로 길들여 놓자. 좋아. 왜요? 아 여기 정리하자고. 오케이. 왜? 길들이자고? 안킬로? 안킬로 레벨 몇 마리? 철 한 마리만? 그러면 누구 길들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 길들여야 되겠네. 얘도 덫 사용하죠. 덫이 진짜 좋네. 그다음 얘들 그거 같은데? 얘들 그거 같아요. 그 뭐냐? 얘들 그 뭐지? 어 같이 다니는 얘 암컷스컷. 그 막 같이 공격할 것 같은데. 스컷 두 마리야. 아 이게 오른쪽 하나 셋. 예. 뭐야? 얘 걸렸어. 그냥 두 마리 둘 다 기다릴래요? 엄청 느린데? 예. 기절 안 해. 아, 니마? 날 쏘면 어떡해. 배그할 때도 나 쏘드만. 오케이. 다리 맞추라고요? 오, 다리 맞춰야 돼. 우리 얘들 길들이자. 오케이. 다리 맞춰야 돼요, 얘는. 이거 철거하자. 수거, 회수. 좋아요. 멀쩡한 공룡 개이 만드네. 언제? 예, 기다렸다. 얘네들을 그 메조베린 주면 되겠죠? 메조베린은 걔한테 있으니까. 누구냐? 뜬뜬뜬뜬 부근보소. 좋아. 됐어. 그럼 여기 좀 정리 좀 돌 캐면서 여기 약간 좀 다듬은 다음에 여기다 집 짓죠. 여기 내가 말한 데가 여기야. 어 여기 괜찮잖아요. 그쵸? 여기가 딱인데 그냥 집 짓는 게. 오케이, 그럼 주변 좀 정리하죠. 좋아. 블루존에서 안전하게 살려면 Z종 식물 키우는 게 좋다고요? 아니야, 그냥 메갈로 그냥 설치해놓으면 돼요, 집에다가. 그냥 캐죠. 철 캐는 겸에 이거 캐죠. 물은 어떻게 하지? 아니야. 그니까 물은 어떻게 해? 우물은 못 파나, 여기? 우물 파면 괜찮지 않나? 그니까 물이 어디, 물 근처에 있나 확인해봐야 되겠다. 아니 저 겁나 무거워 얘. 물은 멀리 있지 않아. 우물 팔 수 있다고요? 그 우물 파자.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더러운 소리 좀 하지 마시고 님들. 오케이. 갓동이 말고 진꾼 어딨냐?
뭐야 진꾼들, 뭐야 진꾼들 어디 갔어? 어? 진꾼들 어디 갔대? 어? 님들 님 진꾼 어디 갔대요? 진꾼 다 사라졌어. 뭐야? 진꾼한테 템 겁나 많은데, 님? 진꾼 어디 갔어? 진꾼들. 진꾼 1, 2. 아, 진꾼 찾아올게. 오케이. 이미 정리하고 있어요. 그니까, 아까까지만 했을 수도 있었는데. 왜 텔포드인데 또 멀쩡하다가? 어, 여깄다. 진꾼들 여깄다. 한 마리 여깄다. 진꾼 한 마리 발견. 님이 진꾼 타! 못하네. 잠시만요. 아니, 거기 계속 있어. 진꾼, 뭐야. 여기, 얘 왜 하나밖에 없는데, 왜? 이상한 건가? 아, 여깄다! 찾았다, 찾았다. 와, 여기 껴있었네. 와, 찾았어. 찾았다. 뭐 동굴 입구? 어? 이, 뭐 여기가 동굴 입구야. 봐봐, 되게 이게 이상한데 희한한데 있다니까. 생각지도 못한 곳에. 찾았네요, 그래도. 이분 동굴 입구야. 언젠 죽여야 되겠다. 쟤는 레드존에 떨구겠습니다. 아, 드디어 찾았다. 어우, 드디어 찾았어요. 다행이네요. 그래, 다행이네. 이 정도면 양호한 편입니다. 바로 찾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저번에는 2시간 동안 찾았었죠, 레비즈 한 마리.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빨리 찾은 편이야. 20분 만에 찾았으면 완전 빨리 찾은 거죠. 멀리서부터 맞추죠. 딱 펼쳐지면 뭐야? 어디가? 야! 아니 야! 아, 이때 똥 싸야 되냐? 아! 아, 망했어. 어그로 다시 끌어야 되겠다. 뭐야? 어, 여기 있네? 아. 여기서 끼게 해볼까? 여기 자주 끼잖아요, 여기. 끼게 해보자. 끼나? 꼈다. 어느 정도 안 끼네. 근데 이게 써님이랑 더블로 싸가지고 잘된거지 혼자는 좀 어려울걸요? 오, 위험했다. 와, 진짜 위험했다. 도망친다. 아, 왜이래. 오. 예? 뭐야, 잠든 거? 오, 잠들었구나. 잤다. 잡았네요. 아, 뱀들 왜 이렇게 많아? 오케이. 하나만 지워주고 이 정도면 돼. 바로 테이밍 되더라고요. 뱀이 왜 이렇게 많지? 가자, 얘 암컷이었나?
스쿼시였죠. 형제 2. 암컷이네? 황후 3. 가자. 이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좋아요, 알아서. 봐봐요. 약간 오래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근데 맨 처음에 이거 촉수물로 막 때린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준대요. 가만히. 최저 시급보단 당연히 높죠. 그건 당연한 거고. 뭐야. 좀 오래 걸린다고? 그래? 하나 준 거 같은데? 좋다. 똥이네, 이건. 자, 블루존으로 이사 완료. 완료. 이제 락드레이크 이제 메갈로 이제 막 각인하고 좀 더 세지고 하면은 이제 블루 락드레이크 R9에서 여러 개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6일차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빠이. 아우 힘들었다.